활동했는데요. 성남교회 전체 예전도사가 몇 명인데 개혁 예전도사가 몇 명이고 이 발제하신 분이 개혁 예전도사의 어떤 뭐 대표성을 가졌는지 그거 하나 여쭙고 싶고요. 동일한 질문으로서 총동문회 여성 대표자로서 요구한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또 본인이 낭독하실 때는 총동문회 개혁 여성 대표자로서 요구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언하신 분이 총동문회 여성 대표자인지 아니면 개혁 여성 대표자인지 밝혀주시고 본인이 이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는 총동문회 회장이라든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총동문회에서 뭐 회장 이름으로 명의를 하더라도 어떤 보면 집행부의 의견이다 해가지고 또 회원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략 국제대학원 대학교의 동문회는 그 회비를 납부한 자들 질문이 너무 감사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총 동문회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를 납부한 자들 중에 거수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연초에 총 동문회 회장을 저쪽에 계신 이제 백종원 목사님께서 총 동문회 회장이 되셨고 제가 이제 부회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총 동문회 전체에서는 제가 부회장으로 자격이 있는데 저쪽 교회 측에서 갑작시리 회비나 혹은 졸업자하고 상관없이 평신도들을 모아놓고 거수로 배려야 대학원 대학교 총동문회 회장과 부회장을 임의로 선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회비를 내신 분들도 아니고 절차적으로 다 이렇게 거치지 않은 분들이라 좀 그 부분들도 좀 사실 설명이 반드시 그쪽에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개혁 여성이라고 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비록 총동문회 부회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저쪽 김규동 목사의 편에서 옹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개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개혁 여성들이 지금 배려야 대학원 대표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로 모인 것은 약 한 250명 정도가 지금 모임이 이제 구성이 저희가 밴드라는 그 SNS를 통해서 이제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과 함께 거기서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그러면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름이 성함이 박지우라고 합니다. 박지우 회장님. 네, 저는 개혁 여전도사의 대표로서 나온 최지영입니다. 저희 개혁 쪽에서 일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은 30여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비개혁 측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0여 분 되십니다. 그래서 이 30여 분 되시는 개혁 전도사님들이 여전도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사회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있는데 그 임원들이 결정하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문제도 범죄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교회의 목회윤리 같은 그런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윤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진짜 참 소개해드리기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김기동 목사의 신앙과 신학의 가장 하한선을 이루는 내용은 윤리나 도덕은 신앙하고 무관하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역자들을 양육하고 선발할 때에도 믿음이 중요하지 인격이나 성품은 필요 없다. 이걸 아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아까 어느 분 질문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부교역자들, 특별히 부목사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선을 넘는 성추문 때문에 사임한 사람들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도 김기동 목사 주변에 있는 소위 저희가 맹종파라고 부르는 남자 교역자들의 상당수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실형 선고를 받은 친인척도 있는 셈이고요. 그런 정도로 저희는 비참할 정도로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개인 덕목에 대해서는 마치 그것은 믿음과 영감에 방해되는 인위적인 요소라는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무관하게 무심하게 살아온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기본적인 윤리 강령이라든가 도덕 덕목에 있어서는 저희 개인 차원에서 각각 성결하게 살려는 노력은 있었습니다만 구조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는
거의 황무지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부끄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SBS의 부자가 성폭행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고 그 혹시 입증할 수 있는 건 있습니까? 네, 어떤 것을 입증이라는 기준으로 받아들여 예, 주실 수 있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뭐 또 다른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게 혹시 그 내용에 이제 원래 실명본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르신이 물론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시차가 당연히 있고 장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따님에 대해서는 아드님이 이렇게 별도의 행위가 있었고요. 실제 따님을 범한 그 현장은 직접 보고 그 다음에 그 직접 봤다라는 게 뭐 어느 시점에 어떤 행동 순간인 것까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옷을 다 벗고 있는 상태에 이런 것을 보고는 나오라고 불러서 그 아들을 그래도 교회에서 선배이다 보니까 시도권을 낸 사람이 직접 진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이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핑계를 대서 윤준호 목사를 고소하면 자기가 직접 나와서 증언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김기로 목사 부자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기동 목사는 당연히 이 부녀에 대해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윤준호 목사를 고소하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요. 이제 그 마음이 약한 어머니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감추고 사는데 부직을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하다가도 아직도 그 영향권 안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고소할까 하고 필요 서류를 떼려는 정도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따님이 그걸 꼭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자 설득을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공개적인 데서 증언을 할 수는 없어도 피해자였다가 김기동 목사 측에 최근 들어서 회유와 여러 가지 연락을 받고는 갈등 있는 사람들이 아직 그 행동을 하지 못해도 간접적인 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는 계속 제보를 해주는 셈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 3차의 약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은 경제적인 것까지 지원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강요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피해자 보호의 최우선권을 두고 이 일을 진행해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공개하기 전에 김동욱 사장님을 직접 뵙고 이건 제가 참모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무마하고 덮을 터이니 제발 좀 결자해지 차원의 결단을 내려주시죠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그 부정이라기보다는 그저 은폐하고 넘어가려는 쪽이셨고요. 계속해서 그들을 대놓고 비난하는 쪽으로 국면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소위 객관적이다 또는 법적 증거가 있냐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조금 다양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문제인데 이제 조만간에 김기동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과가 떨어지는데 이겼을 경우랑 또 졌을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행동하는 건지. 그 요 성폭행 관련 사항은 거기에 주요 요소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너무 명백한 거라 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 본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나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 게 저쪽에서 주장하는 이 개혁 측에 대해 주장하는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는 개혁 측은 뭐 근본적인 목적은 돈이다. 그리고 사실 뭐 교회를 팔려고 한다. 뭐 교회를 뭐 헌금도 갖고 간다. 욕심은 문제도 등장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너무 사실 무근이긴 합니다. 우선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그 악마의 편집에 의해서 제작된 정파 세력 음모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녹음에 들어간 당사자인 우리 교회개혁협의회 대표이신 장학정 담임님의 자세한
배경설명이나 내용을 한번 들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또 한쪽 당사자, 제보자처럼 돼 있었던 사람이 밝힌 직접 통화 녹음이 된 것들을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면 객관적인 사안은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지금부터 한 25일 전에 찾아왔었습니다. 저를 누가 찾아왔냐면 부동산 개발 업자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유로운 게 아니고 우리 김기동 목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김경배 목사를 만나서 지금 자연애들이 부동산을 팔 때 그 개혁 측 동의가 필요하니 거기 가서 그 동의를 받아오면은 팔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 안에 있는 여기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들 얘기를 듣고 제 대답은 뭐 내가 동의해준다고 해서 그거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거를 팔아가지고 은행빚을 갚는 건 동의하는데 은행빚을 갚게 되면은 김기동 목사가 자금에서 좀 여유가 있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로서는 이 같이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 것에 염려돼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못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1시간 2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불법 녹음을 했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한 거를 그래가지고 저쪽에 나를 만났다는 증거를 달라 이래서 남겨줬다 그럽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근데 녹음하기 전에 뭐 내가 녹음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임의를 해서 남겨줬는데 1시간 20분 동안 녹음한 걸 갖고 한 5분간 편집을 해내면 그거는 예수님 설교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마의 편집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팔아갖고 도망갈라 한다. 대한민국이 어떤 땅인데 어떤 나라인데 그 몇천억 되는 거를 팔아갖고 도망을 갑니까? 또 우리 기획개혁위원회는 이렇게 한두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단체도 아니고 목사님들과 평신도 대표들이 모여서 연합체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생각도 할 수 없지만 저쪽에서는 김기동 목사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 판단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있고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되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는 좀 이따가 저희가 그들끼리 통화한 내용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악마의 편집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땅을 마음대로 팔아서 다 날릴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천억, 이천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억, 이천억의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외형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조가 넘어도 안 됩니다. 성낙교에 지금 급하게 때려 팔면 4천억, 5천억 잘 받아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암만 재주가 좋은 사람도 기자금 천억, 이천억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컨셉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부 결속력입니다. 그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영되고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기네들이 말이 모자르기 시작하니까 엉뚱하게 가짜의 그 팩트가 아닌 것을 소설을 전해가지고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그쪽에 내민 사람에게 전화해서 제가 당장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벌써 내용증명 그 사람도 당황해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김기동 목사 측으로 내용증명도 이미 보내고 해가지고 그쪽끼리 지금 다툼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그게 다 제스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러 보내고 그 사람 동의해서 온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이걸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법정 공방에서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법정의 제출용으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그들이 그 내 서류 중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제 개인적인 사석에서 한 얘기를 갖고 그 기업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한다. 그런 증거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사석에서 한 얘기고 그것도 편집한 거 내가 전혀 말한 거랑 다른 의도로 해석해갖고 거기 써서 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거기서 핑계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주 재판이 이제 유연하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걸 알고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결성용입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이탈이 많아지고 아주 핵심 멤버들이 한주일에 저기 장로님 막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10명 이상씩 막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행영된 뒤로부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급조해서 가짜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야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아주 힘들고 괴롭지만 팩트만을 얘기하고 진실만을 항상 발표를 하고 그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나오는 말의 95% 발표하는 거의 95% 이상이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는 다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나리오를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발표하는 게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짓이다. 왜? 그 이유까지 다 달아갖고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동의하신다면 저 내용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아 근데 그 전에 지금 네. 목적이 두 가지로 첫째는 내부 결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법적 더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문서는 뭐예요? 네, 문서 그쪽에서 증거가 거기에서 그 부동산 판매 리스트를 교육청에서 작성했고 그쪽에서 요구했던 뭐 성정 분담 분할해달라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네. 처음에 조건들 도개업 초창기에 지금 이제 회장 2기 회장이시고요 1기 회장 때는 그때는 이제 저희가 조직이 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어떤 활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기 초기에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부회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안수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처음부터 무조건 이거는 대결해봐야 법적으로나 뭐나 다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분할해서 나가야 된다를 유독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린 처음부터 무슨 교회 나가자 이래라 보면 결국 교회 리더답지 못한 그 패밀리 한 분만 나가시면 이 모든 게 교인들 중심의 교회로 제대로 되겠다가 일관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자꾸 개인 소개를 하면서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절제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하고 최후 통첩으로 그것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알고도 전화를 했는데도 아니 이건 당신 개인 의견인데 당신은 우리가 공적으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할 것이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러면 우리가 소위 신천지 프레임에 걸려서 교회 분할 세력으로 몰리지 않겠나 해도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거짓말을 섞어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뒤늦게 듣고 바로 그날 저녁에 그건 우리 공식 의견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회되어야 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래서 1기 회장단은 다 사퇴를 했습니다. 저희 중에 누구도 그것이 우리의 의견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것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없는 저희의 중심은 교회는 교인들의 것인데 이것을 주인처럼 전횡을 저질렀던 김기동 목사 일가는 물러나야 한다. 거기에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일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터진 것도 그 와중에서 교회가 지금 부도 위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김기동 목사가 이것을 겉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마치 교회 위기를 진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 벌기와 함께 그 사이에 충분히 또 착복이라든가 횡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제대로 회복되면 그때 불효불급한 부동산을 우리가 처치할 수는 있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한 얘기를 이 배경은 빼고 마치 회장이 일방적으로 지금 팔아치우려고 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건은 결국 두 건입니다. 초기에 돌출 변수로 개인이 했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그것에 책임을 지고 1기 회장단이 사퇴한 건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쪽에서 급매하려고 만들었던 그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본 다음에 그리고 만났던 일인데 그것을 주고받는 상황에 있었던 녹음이 불법적으로 악용됐던 거죠. 하나만 더 첨언한다면요.
이제 재판 기록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판집에 그들이 부동산 목록을 더 구체적으로 이 일대 부동산에 은밀하게 내놓은 증거들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것을 마치 저희 쪽에서 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역공으로 국면을 그 탈피해 보려는 노력을 했고요. 온갖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지금 가처분에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여러 거짓 증거들을 낸 것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일 수요일에 저희가 신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을 공개, 지금 당장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시간이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점이 되는 대로 저희가 모든 이런 거짓된 증거와 증언들에 대한 객관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런 파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좀 쏴주는 쪽으로 하고 지금 듣는 거는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뭐 우선은 한번 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의 핵심은 뭐냐면 녹음을 해서 브로커라고 알려진 사람과 그를 장로님께 연결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왜 말도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왜곡됐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3분 정도 됩니다. 네. 좀 들으면 정황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